양천구 의회가 해병대 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600여 가구에 전세 반환 보증료를 지원했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전세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사이에서 메타뉴모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발생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 의회가 발의한 해병 전우회 지원 조례를 두고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정 단체만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조례를 발의한 양천구 의원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양천구 의원 11명이 발의한 해병 전우회 지원 조례. 양천구 해병 전우회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고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혜숙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다며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만한 곳에는 그런 조례가 다 거의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런 분들이 그런 조례도 하나도 없이 움직여진다. 그거는 조금 서울시에서 아무도 안 만들었다 해서 누군가는 시도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해병 전우회가 지역에서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등 봉사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래 성격은 해병대 전역자들이 친목을 위해 만든 모임. 특정 친목 단체만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공익 활동에 대해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나 특혜 시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다른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해병 전후의 지원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실제 제정된 곳은 전국에서 20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해당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구로구의회도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 조례를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다른 단체로부터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양천구에는 오는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해병전우회 회원은 316명.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공개질의 답변에 앞서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주요 사업장 4곳에 대한 현지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지로 이동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또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청년센터 5랑을 방문했는데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해 지역 현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은평구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 600여 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한 가구당 평균 약 1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110가구를 선정해 지원했는데요. 이들의 주거 실태를 조사했더니 연령별로는 20대 1인 가구 사회 초년생이 주택 유형으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대다수였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까 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 메타니오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발생해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 메타뉴모, 코로나와 독감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름이 생소합니다. 어떤 질병이고 또 영유아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감기와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요. 특히 어린 영유아나 고령층의 어르신 그리고 면역자자에게 잘 발생합니다. 감염되면 약 3일에서 6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기침과 발열, 코막힘과 같은 상기도 감염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하기도 감염도 일으키는데요. 중증화와 사망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만으로는 독감이나 코로나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과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보고에 따르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는 환자 4~5명 중에서 1명꼴로 발견될 정도로 차지하는 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염 전파 경로는 역시 비말 전파와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시고 또 기침이나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손 씻기라든지 또 밀접한 접촉을 피하시고 실내 환기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와 같은 생활 방역 수칙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걸 멀티데믹이라고 부르는데요. 멀티데믹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 지금 방역 상황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우선 의료 이용에 혼란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다른 환자분들과는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응급 중증 환자나 소아나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 격리 진료 병상이 부족해서 적절한 진료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셨다가 감염되는 원내 감염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면역 저하자나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 치명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감염병이 이제 동시에 유행하게 되면 주변에 감염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 최근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 긴장도가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라든지 대중교통 등을 통한 감염 위험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성인들에게도 이러한 감염 자체는 건강적으로도 힘드신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되고 또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멀티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상위기관들은 각각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감염병 예방과 의료 대응 체계 준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자도 미리 해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산밀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교육시설에도 갑자기 열나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대응 방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의료 대응 체계 면에서는 감염병 의심 환자도 다른 환자에 대한 원내 감염 전파 위험 없이 적절하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격리 공간과 또 의료 인력 지원, 또 임상 진료 지침, 감염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중요한데요. 특히 응급실이나 투석실, 분만실, 산후조리원,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도 이러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김경호 교수였습니다.
은평 창업지원센터가 내년 1월 문을 열 전망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달 24일까지로 최근 3년간 창업센터를 운영했거나 창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입니다. 지난해까지 치솟았던 집값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더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는 하락폭마저 점점 커지며 영끌 집주인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은 기약 없이 떨어지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패닉바잉 2년 만에 패닉 셀링 위기에 직면한 건데요. 부동산 경제는 당분간 물가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많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안심전환 대출 지원 등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살펴보며 현명하게 보내야 할 시기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